자, 3번. 네 번째 장소는 벨몬테 성이네요. 카스티오 벨몬테. 이곳 벨몬테의 성이야말로 시간이 멈춘 곳이죠. 이러한 중세시대의 성들이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게끔 부추겨준 게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 중세 유럽에서 가장 활약을 했던 건 사실 기사 계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기사는 장원의 영주로서 농노를 지배하고 또 무술 연마에 힘쓰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군을 위해서 용감히 싸웠고요. 그들은 또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중시하고 부녀자나 약한 자를 도와주는 왜 그래서 기사도 정신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아름다운 기품까지 지니고 있는 그런 완벽한 남성상입니다. 17세기경에는 이러한 기사들의 무용담이나 기부인에 대한 기사의 사랑을 주제로 해서 기사도 문학이 받으려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시골에 있는 노인이 알론조에게 이런 기사도 이야기 얼마나 재밌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하고는 좀 다른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용감무쌍하고 멋진 기사들의 목숨을 건 전투와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승부, 귀부인과의 격정 로맨스를 밤낮으로 탐독하다가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 또한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신을 놓고 만 거죠. 그러고 보면 손민아 작가님도 돈키호테네요. 아, 그런가요? 네. 방송계의 돈키호테. 휴직계를 내고 네. 또 공부를 하겠다고 훌쩍 스페인으로 떠나고 그리고 KBS 아나운서라는 안정된 자리를 또 박차고 나와서 또 작가로 알레르 보통의 인생학교 교장으로 소설가로 최근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버 꿈나무입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무튼 저보고 돈키호테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신 프로듀서님께서도 뮤지컬계 돈키호테라고 네.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래서 심지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돈키호테끼리 만나야 된다 그런 네. 얘기를 종종 해왔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예전에 신문에다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편지를 써 그래갖고 제가 돈키호테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네. 저한테 붙은 뭐 수식어 돈키호테가 저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항상 꿈을 갖고 살라는 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약간은 남들이 봤을 때 미쳤다 해도 자기의 꿈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뮤지컬계 돈키호테와 방송계 돈키호테가 함께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다음 행적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네요. 다섯 번째 행선지는 콘수에그라 풍차 마을이네요. 콘수에그라는 돈키호테가 거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 착각 속에 네. 싸움을 벌인 바로 풍차. 그 풍차를 볼 수 네. 있는 유명한 장소예요. 사실 메누블라 만차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풍차 마을이 깜포데 크립타나라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콘수에그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깜포데 크립타나를 지나서 콘수에그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콘수에그라는 아주 정겹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을 돌아서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돈키호테가 거인이라고 착각하고 네. 막 달려들었던 네. 커다란 풍차 12개가 나란히 네. 서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이실 네. 거예요. 이 풍차들은 1837년에 운행을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잘 보존이 되고 있는데 거대한 풍차가 주변 성체와 어우러져서 스페인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라만차만의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왜 이 돈키호테는 이 멋진 풍차를 사악한 악당이라고 생각하고 싸운 걸까요? 풍차는 작품의 주제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바람에 돌아가는 커다란 풍차 날개는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차에 대한 착각은 돈키호테가 구시대적 이념에 사로잡혀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성찰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돈키호테가 풍차랑 결투해서 패배했잖아요. 네. 그건 기사도 정신이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름답게만 봤던 풍차에 이런 이야기가 뒤에 배경으로 있다는 걸 네. 아마 여러분이 아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풍차의 싸움에서 패배한 돈키호테가 어디로 향했는지 다음 행적을 쫓아가 볼까요? 네! 나와라 나와라! 네. 2번! 여섯 번째 여행지는 벤타델 키호테입니다.
이 멘다델 키호테, 우리말로는 돈키호테 여관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이 돈키호테가 자귀를 받은 곳이죠. 풍차 싸움을 마친 돈키호테는 본인이 기사 자귀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사 자귀를 받으러 가는데요. 바로 이 여관의 주인에게 가서 기사 서품식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관의 한 여인 알돈자를 자신의 이상적인 여인이라고 여기고 그녀를 돌시네라고 부르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상적인 기사가 되기 위한 돈키호테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여관을 성체라고 생각을 하고 여관 주인을 영주라고 우겨서 기사 자기를 받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의 말에 순순히 기사 자기를 준 건가요? 아닙니다. 여관 주인을 영주라고 여기며 기사 자기를 달라고 하는 돈키호테를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관 주인이 돈키호테의 열정과 믿음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사 자기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점점 동요되어 가는 관객들의 시선을 또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한 가지에 그렇죠. 푹 빠져있는 모습이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이고 아, 왜 저렇게 괴짜처럼 살지? 아,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열정과 믿음을 보게 되면 네. 응원하게 되고 네. 어느 순간 동화돼서 정신을 차려보면은 뭔가 그 사람의 에너지에 밀려가지고 뭔가 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어느 한 곳에 미쳐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열정을 따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원래 열정이란 단어 자체가 라틴어에서 고통을 뜻하는 파티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열정은 고통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고통 없는 열정은 없는 거죠. 즐기셔야 돼요. 살짝 미쳐야지 세상을 더 열정적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조금 즐기고 감수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내 꿈을 향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2번이네요. 일곱 번째 여행지는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와 사랑에 빠졌던 마을 엘토보소입니다. 아, 이름부터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랑스러운 마을 엘토보소는 톨레도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인데요. 이곳에 있는 둘시네아의 저택 박물관을 가보면 세르반테스 시대 귀족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대로 보실 수가 네. 있어요. 16세기에 지어진 집 안에 당시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뭐 주방이라든지 침실 또 생활 도구 같은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둘시네아가 사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작품 속에서도 끝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진짜 존재했던 인물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뮤지컬에서는 둘시아네를 알돈자라는 인물로 형상화시킵니다. 네오카연신을 투영시킴으로써 돈키호테식 이상주의의 홍성과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상주의인 돈키호테가 냉혹한 현실을 형상화한 여관의 한여인 알돈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둘시네아라고 부르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돈키호테가 알돈자에게 붙인 둘시네아란 이름은 사랑스러운 여인, 귀여운 여인, 또 이상적인 포부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냉혹한 현실을 이상적인 희망으로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가 품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무슨 이상한 노인네가 하던 알돈자가 점점 네. 돈키호테의 진심을 마음을 열고 또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러다 희망이 좌절되자 분노해서 돈키호테에게 또 독설을 또 퍼붓기도 하죠. 이 환상의 여인이자 이상적인 희망이었던 둘시네아에게도 버림을 받은 돈키호테 현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연극은 끝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제 알돈조 키아나는 그동안 여정을 잊어버리고 병색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돈키호테를 통해 자신이 병만 것을 깨달은 알돈자가 돈키호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둘시네라고 말하며 돈키호테의 열정을 다시 되살리죠. 그러니까 그게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네네네네. 건데요. 네네. 손민아 작가님과 함께한 스페인 여행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네. 네. 진짜 스페인을 다녀온 것 같고요. 또 스페인을 꼭 가서 한 번쯤은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신춘수 프로듀서님과 함께 돈키호테 행적을 네. 쫓아서 가상이지만 네.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네. 뮤지컬 한 편은 이미 본 기분이지만 네. 라만차 뮤지컬을 꼭 보러 가야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뮤지컬 메로우라완차를 보신 관객 중에 아마 메로우라완차에 이런 스페인의 저런 명소가 있었나? 계속 지하 감옥이 나왔는데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돈키호테의 모험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스페인의 명소들이 등장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아름다운 스페인 여행 이거 기억하시면서 네. 돈키호테와 함께 떠나는 거 상상해 보시고 뮤지컬 볼 수 있는 장소에서도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최근에 나온 책이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이런 제목을 붙여놨는데 네. 경쟁, 성공,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 자신의 어떤 꿈이나 열정이나 이렇게 돈키호테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가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었고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제가 벗어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살짝 미쳐도 괜찮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좀 따라가자. 우리 좀 릴렉스하고 살자 네네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라반차의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번아웃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항상 좀 긴장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책을 보면서 좀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정말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뮤지컬에서 그런 강력한 엔딩은 없어요. 정말 그 여운을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자 그럼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오디 세이! 여러분 뮤지컬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초연 15주년을 맞아 공연되는 뮤지컬 맨 오브 라 만차. 류정한, 조승우, 홍광호 등 정말 빛나는 캐스팅과 또 완성도 높은 무대로 12월 18일에 개막합니다. 와, 이 멋진 공연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